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맞지마 니카야 제3권 M108 곱박가 목갈라나 경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임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가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 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마가다의 아자타샤토 웨데히부타 왕은 빠쪼따 왕을 의심하여 라자가하를 요새화하게 하였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하로 탁발을 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라자가하로 탁발을 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차라리 지금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가서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러 갔다.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는 아난다 존자를 환영합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아난다 존자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은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는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시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 머물고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난다 존자와 꼬박가 목갈라나 바라문 간의 이 대화는 중단되었다.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까라 바라문이 라자가하를 요새화하는 일을 감독하러 왔다가 꼬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아난다 존자를 뵈러 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난다 존자를 뵙고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까라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시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 하담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곱박가 목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구족한 비구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였고, 나는 바라문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자, 비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셨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당신이 왔을 때 중단된 나와 꽃밭과 목갈라나 바라문 간의 대화였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내가 임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 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내가 임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승가에 동의하여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승가에 동의하여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와 같이 귀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화합합니까? 바라문이여,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제가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내가 임멸한 뒤에 이 자가 제자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라고 정하시오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승가에 동의하여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승가에 동의하여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이 귀처가 될 것이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이와 같이 의지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화합합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우리들의 귀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 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학습 계목을 정하셨고, 빠띠 목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 포살이면 한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는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 우리는 빠띠 목가의 능숙한 비구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을 외우는 도중에 비구가 계를 범했거나 위반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법에 따라 그를 다룹니다.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자들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입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는 한명 있습니다. 제가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내가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라고 정하시어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그럼 승가에 동의하여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임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의지하는 비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는 한명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 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뭅니다.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요? 바라문이여, 여기 비구는 개를 잘 지키며 빠띠 목가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구족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 짓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합니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복, 음식, 거처, 병, 구안하는 약품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다툽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마치 허공에서처럼 병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고, 물속에처럼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고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그는 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꿰뚫어 압니다. 즉,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며,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압니다. 그는 한량 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즉, 한 생, 두 생, 세 생,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전생에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 냅니다. 그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가는 것도 꿰뚫어 압니다.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모두 꿰뚫어 압니다.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 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대신 왓싸까라 바라무는 대장군 우빠난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군이여? 이와 같이 존자들께서는 참으로 존경받을 분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을 존중하고 공경받을 분을 공경하고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존자들께서는 존경받을 분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을 존중하고 공경받을 분을 공경하고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존자들께서 이런 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여 의지하여 머물겠습니까?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인 왓싸까라 바라무는 아난다 존재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난다 존재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라무니요, 나는 지금 대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난다 존재시여,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고하기에 좋습니까? 바라무니요, 대나무 숲은 당신들과 같은 분들이 보호하고 지켜주니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고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참으로 존자들이 일과 같이 선을 닦는 분과 자주 선에 개발하는 분들이 머무시니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고하기에 좋습니다. 존자들께서는 선을 닦는 분이고 자주 선을 개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한 번은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숲의 중각 강당으로 고따마 존자를 뵈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는 선을 닦는 분이셨고 자주 선을 개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셨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선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그는 악의에 압도되어 악의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악의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그는 해태와 혼침에 압도되고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해태와 혼침을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그는 들뜸과 후회에 압도되고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들뜸과 후회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그는 의심에도 압도되고 의심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의심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의심을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구하고 이리저리 궁구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분 세존께서는 어떤 종류의 선을 칭송하셨을까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비난해야 할 선을 비난하셨고 칭송해야 할 선을 칭송하셨군요.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은 아난다 존재의 설법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났다. 그때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까 못 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우리가 아난다 존자께 여쭌 것을 아난다 존자께서는 아직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셨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라고 곧바까 못갈 나나경 M108이 끝났다.